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뷰호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풀려서 따뜻합니다. 내일까지는 따뜻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한파가 또 닥친다고 하니까 대비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C-19 사태가 계속 뉴스 대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게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증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0.06% 올랐고요. 코스닥은 0.18% 내려있습니다. 927. 자, 코스피는 2800. 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고점 지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떤 종목들이 지금 주인공으로 미인주로서 대접을 받고 있나요?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종목들 자 예,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좀 주춤한 종목도 있고요. 시대가 바뀌는 이 흐름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저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종목을 편입을 해두셨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지금 그 주인공 그렇죠. 가장 뭐랄까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덩치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키워가고 있는 집단이 있죠. 셀트리온 집단이죠. 셀트리온 집단. 자,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45조. 셀트리온은 이제 월봉상 전고가 구간에서 이제 최고가 구간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뚫고 또 신고가로 달릴 것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뚫고 13만원을 뚫고 16만원으로 달리죠. 자, 24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아무래도 제일 가벼워서 그런가요? 예, 가장 강력한 패턴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투자 예,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자, 9조 2천억. 자, 대단한 종목인데요. 그 안목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주주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밑에 보시면 또 슬금슬금 또 7호, 마이너스 7호 라인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좀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것은 맞는데 자, 시대가 만들어낸 그렇죠. 이 팬데믹 사태가 만들어낸 뭐랄까요? 대항마 격인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예, 신풍재가 좀 꺾이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예, 마찬가지죠. 예,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연봉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자, 월봉도 한번 보시고요. 굉장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그렇죠? 예.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종근당 바이오. 예. 바이오주,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셀리버리처럼 조금 조정을 맡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도 다수 보입니다. 자, 노바텍 안 죽었죠 아직이요? 자, 제우스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죠? 아주 IB 투자도 예, PSK도 아직 안 죽었고요. 계속 쭉쭉 뻗어나가네요. 예, 굉장합니다. 대성홀딩스 한국카본 예, 고점 돌파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우주일렉트로 자 고점 돌파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기술의 태동과 함께, 보급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야,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1조 6천억 다 됐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중에서 재료가 있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그, 그렇죠. IT 쪽, 반도체 쪽에서도, 예, 속속 좋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SK 머티리얼스, 3조 7천억. 네. SK 케미칼, SK 머티리얼스. 아, 굉장하군요. 자, 부럽습니다. 예.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보면은 신고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DB하이텍.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날아가죠. 자, 예. 이제 최고가 도전하는 일만 남았네요.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나옵니다. 연봉 차트인데요. 예, 이제 자기 최고가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렇죠. 5만 원대 근처에서 일단 예, 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찬스가 오죠. 자, 문제 이제 이거 넘어가면은 10만 원대 향해서 가는 건데요. 저 밑에 보면 연봉상요. 이거 뭔가요? 12,000원대 예, 생명선이 첫 출현을 했죠. 요거 파란 라인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다온것 같기도 한데. 예, 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새로운 그 주가에 문이 열리는 그렇죠? 노크를 하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연봉으로 보는 DB하이텍 그렇죠? 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봉으로 샘플이요. 연봉으로 샘플이 DB하이텍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기는 없네요. 캠트로닉스. 네, 캠트로닉스 한번 보시죠. 예, 아, 예, 얘가 아닌데. 예. 자, 아무튼 얘도 저, 그, 예, 좋고요. 자,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예, 놓쳤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예, 메모를 해놓는다는 게 어디로 사라졌네요, 메모가요. 자, 솔브랜홀딩스 마찬가지고요. 예, 신고가 SK 머티리얼스. 자, SFA 모닉 IPS 돌파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장기 10년, 20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마치 그 다우지수 나스닥처럼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예, 다수 포착이 됩니다. 네패스 역시 여전히 좋고요. 자, 그래서 이쪽 그 반도체 영역도 그렇죠. 상당히 전망이 예, 밝은가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참 좋네요. 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월봉상 이제 10 6만 원 근처에 15만 중반대에 있는 자기 최고가에 거의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4,500원. 그렇죠? LG전자도 이제 뭔가 전기차, 전장 부품, 뭐 전기차 관련 거대한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체질이 변모되면서 드디어 삼성전자만 있느냐? LG전자도 이제 주가 12만 원대인데 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착각마저 드는 예, 굉장히 탄력적인 차트의 모양입니다. 월봉입니다, 이게. 연봉이고, 연봉은 이미 희한하게도 고점을 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점 넘었어요, 이미. 전고점 최고가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LG전자를 주봉 월봉으로 보는 사람들은 팔자리를 논하겠지만, 연 단위로 투자는 장기 투자 집단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네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공격적으로 더 자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봉 차트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고 싶은 LG전자. 삼성전자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삼성전자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찍어보면서 차트 감상이나 하면서 한번 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종목들,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부디 이러한 좋은 차트의 모습을 그려가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을 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국제야. 예, 좋습니다. 연봉 차트 보십시오. 굉장하죠? 삼화 콘덴스의 연봉도 한번 보십시오. 얘도 지금 이제 보시면 연봉성 생명선이 여기 지금 첫 출현을 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높은 데 있습니다. 자, 굉장하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좀뭐 위험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도 다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예, 돈의 힘이 이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차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연봉으로 예, 여기 이제 첫 출현을 했는데요. 자, 업력이 이렇게 연봉으로 생명선에 첫 출현을 한다. 1980년도에 예, 부터, 80년부터 주가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몇 년인가요? 40년 세월 동안 차트 내 그렇죠. 연봉. 대단합니다. 예, 반면 이제 아모레지는 업력은 비슷해요. 얘도 40년 차트가 찍히는데, 예, 얘는, 안타깝게도 그 생명선 방향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을 주가가요. 자, 15만 원에 있던 게 5만 3천 원 됐는데. 자, 한수 삐끗하면 이렇게 전체 판을 그르치는 바둑과도 같죠, 바둑.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죠. 자, 그러나, 다시 기사 회생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지도요. 재정비해서. 영풍에도 많이, 아무리 지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130만 원. 때 있던 주가가 지금 54만 원. 생명선은 저 밑에.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죠. 생명선이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연봉상.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해서. 자, 격세지감입니다. 그렇죠? 자, 현대 미포조선을 필두로 한 어떤 조선주들도, 전 세계 그 고부가, 그렇죠? 선박들의 주문이 다시 한국 조선업체들로 회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저가 공세로 저가를 무기로 해서 엄청난 수주물량을 가져갔는데 굉장히 뭐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선박이 쪽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용접공들 많다고 물론 단가는 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용접공들만 예, 머릿수가 많다고 예,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조선이요. 그렇죠? 샤넌 산업 카테고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조선업과 우수한 인력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시금 부각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다시금 영광이 재현될 수 있느냐? 현대 미포조선이 저 생명선 2를 월봉상 치고 올라가느냐? 뭐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초고부가 선박들이 한국으로 회귀를 하면서 그렇죠.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서 본것 같은데 좋은 현상입니다. 자, 선박마저 그렇죠. 이 선박 산업마저 다시금 한국에 제2의 호황기가 온다 그러면 예, 뭐 코스피 3천 아니라 5천 향해서 가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과연 그런 5천 만 포인트 코스피 2,800이 뭡니까? 좀 자존심 많이 상하죠. 예, 코스피 2,800.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927. 예,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입니다. 아직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래요. 자, 그래서 코스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00선 향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물론 뭐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대다수, 카테고리 내에 대표 종목들이 어때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2군, 3군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똑같이 좋은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향후 어떤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될지, 참 재밌네요. 자, 이 와중에 또뭐 어떤 그 아직 부각을 받지 않은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싹트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종목을 또 찾아보면 되겠는데, 자, 열심히 부지런히 그 스캔을 하셔가지고 아직 그 발견되지 않은 보석과도 같은 원석과도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여력이 남아 있는 종목들이 아직 있겠죠. 찾아보면은. 자, 이제 뭐올한 해가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참 정신없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 보니까 참, 2020 12월 28일 딱 찍혀 있는데, 실감이 안 나네요. 그렇죠? 너무 어이없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노고가 크시고, 상심이 크겠습니까?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시죠. 2021, 2021년에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뭐 백신도 나오고 그렇죠? 치료법도 셀트리온 같은 데서 치료제도 나오고 하니까 물론 뭐 단기간에 그렇죠? 그 환자 수는 아니 환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확진자 수는 뭐 들썩들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인류의 오른손 왼손에 치료제와 또 백신이 쥐어질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희망적인 바람을 피력하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오근의 종가선 영상을 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리 올해 한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2020년 그리고 새롭게 붉은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2020년을 며칠을 앞두고 여러분 올해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 2021년 힘차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